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입니다. 무더위가 아주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번 주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뉴스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지난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쏘고 또 22일에는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을 해서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7월 18일에 한미 핵협의 그룹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또 이에 맞춰서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SSBN이라고 하죠. 전략 핵 잠수함도 42년 만에 부산항에 기항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외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부산항에 기항한 미국의 핵 잠수함에 직접 승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8월 중순에는 워싱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정상회의도 개최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북한이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3국의 이 안보협력 동맹 속에서 적확한 대응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민주평통의 활동과 관련한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날 금년도 청소년 통일 골든벨 결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1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통일 행사로서 매우 인기가 있는 우리 평통의 그야말로 대표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4월부터 국내와 각 나라에서 4만 명의 학생들이 예선 본선을 거쳐서 본선에 나가기로 선발된 100명의 학생들이 지난 20일 날 결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대면 대회로 열리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멀리 나이지리아와 과테말라 이런 먼 나라에서 온 동포 청소년들의 열정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통일 골든벨에 참여한 청소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지방협의회 활동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강원도에 있는 홍천군협의회 소식입니다. 홍천의 자문위원님들은 정말 손재주가 정말 좋으세요. 매년 통일의 의미를 담은 닭종이 인형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합니다. 올해 세 번째 닭종이로 만든 인형 전시회가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저희 민주평통 1층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십니다만 정말 못 보신 분들은 후회가 될 정도의 좋은 전시였습니다. 통일의 가치를 담은 멋지고 예술성 높은 작품들로서 전시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평통 사무처나 홍천군 협의회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북에 있는 의성군 협의회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만들기 UCC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 14일 날 시상식을 개최했는데요. 지난주에 개최된 전국 각 지방 지역 협의회 활동 중에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가 된 사업입니다. 지역 언론에 10개 매체의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각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그 활동을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께 알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의성군 협의회 사례처럼 보도자료 배포라든지 해서 언론의 홍보에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에 개최될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7월 27일은 여러분 어떤 날인지 기억하시죠?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던 날입니다. 민주평통에서는 정전협정 그리고 그 직후에 체결된 한미동맹의 역사 70주년을 기념해서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서 남북관계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통일 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정전협정 70주년과 미래비전, 또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과 국제협력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행사는 7월 27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청 뒤에 있는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진행합니다. 민주평통 유튜브 채널에서도 중계를 합니다만 여러분 현장에 좀 참여를 하셔서 전문가 토론회를 한번 직접 지켜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할 만한 일입니다. 제20기 여러분들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기 여러분들의 활동이 아주 적극적이고 활발했던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해 주시고 저희 민주평통 사무처도 이번 20기 활동이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간 브리핑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